EBS 올림푸스 독해 기본 2 유닛 16의 내용을 가지고 내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문인 이 수능 애널리시스는요. 실제로 수능 지문에 나왔던 어법 문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 어법 문제는 수능이라 하더라도 난이도가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타 뭐 어려운 문제들 있죠. 빈칸 추론이라든지 순서별이나 문장 삽입 이런 유형의 문제들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편하게 읽으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어법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수능 어날리시스에서 출제됐던 그 밑줄 어법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른 이제 중요한 문법 포인트들을 잡아서 내신 문법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 문법 중심으로 좀잘 잡아가 주시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나올 만한 문장들은 선생님 녹색으로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 문장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스코비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 사람은 set up shop in the 70s. 1970년대에 사업을 시작을 했다. set up shop 하면 사업을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뭐 해석제도 나와 있죠? 사업을 시작하다. setup은 이제 설립하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과거형으로 쓰였고요. set 이렇게 동사의 과거형과 PP형이 같죠? 그 중에서 과거형 동사를 쓴 거고 왜냐하면 set에 s가 안 붙어 있기 때문에 과거형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established 샵에도 괜찮습니다. 1970년대에 가게를 세웠고,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을 했고, one of his first clients, 그의 고객들 중한 명이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규칙 지키고 있습니다.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s가 빠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one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는 당연히 단수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때 was 자리에 were가 나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첫 번째 고객들 중한 명이 바로 펩시였습니다. The artificial sweetener, 인공 감미료인 그 aspartame이라고 하는 이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인공 감미료가 had just become available. had plus pp죠. become은 동사의 변화형이 become became become이니까 그중에서 이제 과거 완료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 분사. 과거 분사를 써서 과거 완료 시제가 된 거고요.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모스크비츠가 1970년대에 회사를 세웠다 그랬는데 그 회사를 세운 1970년대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 미래가 될 거고 1970년대가 바로 이때가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때를 기준으로 이때도 이미 과거인데 이때보다 이전에 어느 시점에 이때든지 아니면 이때든지 어느 시점에 아스파탐이라고 하는 인공 감미료가 이용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통과가 되고 시장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었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업을 시작한 시점보다 이전에 이미 아스파탐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보다 더 과거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문법이죠.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시제인 거죠. had just become 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 시를 쓴 거고 just는 뭐막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직전 한 이쯤에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매가요. And Pepsi wanted Moskowitz. 그리고 Pepsi는 모스크비츠의 고객이었어요. 모스크비츠가 to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뭐 하기를 원했냐면 모스코비츠가 to 이해하기를 원했습니다. want가 오형식 동사로 사용이 되고 있죠. 모스코비츠가 목적어, figure out이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figure out은 알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The perfect amount of sweetener, 완벽한 양의 인공 감미료를 for a can of Pepsi, Diet Pepsi. 다이트 펩시 콜라에 사용되는 한 캔에 들어가게 되는 그 캔을 위한 완벽한 양의 그 감미료를 알아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트 펩시라고 하더라도 설탕을 줄이긴 했지만 너무 또 달지 않으면
사람들이 잘안 찾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이 찌지 않을 정도의 그 당도를 찾아내라. 그것이 이제 모스코비츠의 임무였던 거죠. Pepsi knew that. Pepsi는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that은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절의 that이고요. 생략 가능합니다. Anything below 8%, 8% 미만의 어떤 수치라 할지라도 8%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것의 당도는 8% 밑으로 떨어지게 된 당도는 was not sweet enough. 충분히 달지 않았다는 사실을 펩시는 알고 있었고 anything over 12%, 12%의 그 sweetness가 뒤에 생략되어 있겠죠. 당도를 넘어가게 되는 수치는 무엇이라 할지라도 was too sweet, 너무도 달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달다는 얘기는 이제 살도 찐다는 얘기죠. So Moskowitz made up experimental samples. 그래서 모스코비츠는 made up 만들었습니다. 뭘 만들었냐면 실험용 샘플을 다이 펩시의 실험용 샘플을 만들었어요. With every conceivable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당을 가지고 있는 다이 펩시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Degree는 여기서 정도 범위란 뜻을 갖고 있고요. Extent라는 단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도 범위란 뜻이 있으니까요. 8%짜리도 만들었고, 8.25%, 8.5%, and on and on. 계속해서 뭐 이제 0.1포인트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이 다이펩시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Up to 12%. 12%까지 말이죠. Up to는 뭐뭐까지란 뜻을 갖고 있죠. 왜 12%가 그 상한선입니까? 12%를 넘어가게 되면 너무도 달다는 사실을 펩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것보다 달면 안 되니까 up to 12%까지만 일단 당을 설정해 놓고 그 사이에 8에서 12 사이에 적합한 그 perfect sweetener의 양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이야기죠. And then he gave them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그것들을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것은 experimental samples를 가리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었던 experimental samples를 가리킨다 보시면 되고요. 누구에게 주었냐면 hundreds of people,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And looked for the concentration. Concentration은 일반적으로 농도란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찾았습니다. 뭘 찾았냐면 이때 look for는 찾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발견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농도, 적합한 농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도의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완전히 찾았을 때 찾고 나서 찾았다는 found를 쓰셔야 되고 find, found에서 found를 쓰셔야 되고 찾는 과정일 때, 아직 못 찾았을 때는 그때는 look for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우리나라 말보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논리적이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찾다란 동사를 가지고 찾는 과정에서도 찾다, 찾았어에서도 찾다를 쓰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논리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영어에서는 그 동사를 확연하게 구별해서 사용을 한다는 거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So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he gave them 그것들을 나누어 주었고. 찾기 시작을 한 거죠. 농도를요. 어떤 농도를 찾기 시작을 했냐면, the people liked the most.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농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라 그랬어요. But the data was a mess. 하지만 그 데이터는, 나중에 수집이 된 데이터는 was a mess.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때 mess를요, mass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mass는, 물질, 질량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There wasn't a pattern. 사람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 perfect concentration of sweetener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패턴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sitting in a diner. 다이너는 식당을 이야기를 합니다. Restaurant죠, 그냥. 수잔 느베가라는 사람이 부른 그 노래 중에 탐 스타이너라는 노래가 있어요.
탐의 식당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 식당 이름을 그냥 노래 제목으로 쓴 건데, 아마 들어보시면 무슨 노래인지 아실 거예요. 뚜뚜뚜뚜뚜뚜뚜 하는 노래가 있어요. 거기에 그 노래가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탐 스타이너, 탐의 식당. DINNER로 표기를 하게 되면 저녁이지만, A diner라고 하게 되면 식당입니다. 식당에 앉아 있는 채로 머스커비츠는 realize why. 왜 그런지 깨달았습니다. why 다음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why there wasn't a pattern. 왜 패턴이 없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why 뒤에 생략된 절은요. 여기 생략되어 있는 절은 이 문장이란 얘기죠. 지금 줄을 너무 길게 그었는데. 이해되셨죠? 여기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They had been asking the wrong question. 그들은 잘못된 질문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만, 중심 시제는 과거 완료입니다. had 플러스 pp니까 과거 완료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람이, 모스크비츠가 깨달았던 시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스크비츠가 깨달았던 시점을 과거로 본다면, 이 시점을 과거로 본다면, 이것보다 이전에, 그쵸? 이것보다 이전에 이 동작을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는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 진행 그리고 이 시점에도 진행 중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 진행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had been asking은요 과거 완료 진행입니다. 잘못된 질문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There was no such thing as the perfect diet Pepsi. 이 문장도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은 No such as죠. 뭐뭐와 같은 뭐뭐뭐. 완벽한 다이 펩시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They should have looked for the perfect diet Pepsis. 여기 지금 포인트가 차이점이 뭐죠? 완벽한 다이 펩시는 없고, 완벽한 다이트 펩시즈는 존재한다는 얘기니까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글 전체에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글자는 요 s예요. 뒤에 붙은 거. 요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과거의 유감, 후회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서는 조동사 플러스 pp 구문인데 should 자리에 다른 조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포인트죠. 특히 must 같은 조동사 안 되고요. 뭐 could 같은 조동사도 안 되고요. 다른 조동사 다안 됩니다. should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뭐뭐 했어야만 했다는 거죠.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즈, 완벽한 다이어트 펩시트를 찾아야만 했습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개개인들별로 다 다양한 패턴이 존재했기 때문에 저는 8.25%의 암페담인 농도가 좋아요. 아니면 저는 뭐 9%의 농도가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다양하게 그러니까 상품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그런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다이어트 펩시는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의미를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재미있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은 여러 종류의 인간의 두려움 공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Fear is a good thing. 뜬금없이 공포는 좋은 것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네요. If we were completely fearless, 우리가 만약에 완전히 두려움이 없다면, it wouldn't be long before we were eaten by a crocodile or fell off a tall building. 머지않아 뭐뭐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It wouldn't be long before. 머지않아 뭐뭐하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뭐 하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문장이죠. 우리가 악어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거나 지금 수동태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Or fell off a tall building. 높은 빌딩으로부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공포가 없다면 악어한테 막 가서 깝죽대고 또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나 저기서 뭐 걸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떨어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가정법 과거 문장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공포가 없지 않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공포가 없다면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머지않아 뭐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지금 가정법 과거에 이제 어순을 지키고 있는데, before 뒷부분의 동사가 were eaten에서 were 하고 동사의 과거형이고요. 그리고 fell off에서 fell. 이제 병렬을 이루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가정법 과거의 문장이고 의미상으로도 중요하기 때문에 외워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It's very difficult to figure out. 에서 is은 가주어고요. is 가주어고 그다음에 to 이하가 진주어 되겠습니다. to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요. figure out, 알아내다, 밝혀내다, 찾아내다입니다. What people are most afraid of?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But among the most common phobias, phobia는 공포증이란 뜻이죠. 가장 흔한 공포증들 중에 is a fear of spiders. spider에 대한 공포증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인 게요. 지금 among은 전치사죠, 품사가. 전치사고 the most common phobias는 명사구입니다. 그죠? 그럼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니까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부사는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의 진짜 주어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among the most common phobias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도치 문장인데 부사구 도치 문장이에요. 부사구 도치가 일어났기 때문에 부사구가 문으로 나가서 지금 주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진짜 주어는 아니란 이야기죠. 부사구 도치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원문으로 복원을 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원문 복원하라 그러면 A fear of spiders is among the most common phobias. 네, 원문을 쓰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뒤에 A fear of spiders가 진짜 주어란 이야기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문법 문제로 is라는 동사의 수일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is를 are로 바꿔놓고 맞냐고 물어본다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주어는 a fear of spiders에서 fear인데, 그래서 is를 쓴 것인데, phobias가 지금 복수로 끝났기 때문에 are로 바꿔놓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일치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까지 유념해 두시고, 아니면 이 부사고 도치된 문장을 그대로 쓰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제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Why we should be afraid of non-aggressive creatures hundreds of times smaller than we are. 우리보다 수백 배나 더 작은 공격적이지 않은 생명체들을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두려워해야 하는지는 is a mystery, 미스테리입니다. 징그럽게 생겼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들이 징그럽게 생겼다고 인지하는지가 미스테리라는 거죠. 여기서는 why절 전체가 의문사절로 명사절 역할하고 있죠. 명사절이기 때문에 의주동은 명사절이잖아요, 그죠? 명사절, why we should가 명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역할하고 있습니다. 문장에. 그리고 is가 동사 역할이고요.
Hundreds of times smaller than we are. 우리보다 수백 배나 작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용한 표현이죠. 우리보다 수백 배나 작은. 이 부분을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죠. 'Hundreds of times as small as we are.' 네, 배수사 그리고 비교급 than을 쓰거나 배수사 as 원급 as를 쓰게 되면 뭐뭐보다 몇 배나 더 뭐뭐한 이라는 의미를 형성하게 됩니다. Probably the most common fear. 아마도 가장 흔한 종류의 공포증은 당신이 여러 종류의 공포증을 한데 모아본다면 several fears가 뒤에 생략되어 있는 거죠. 한데 모아본다면 is the fear of other people. 타인에 대한 공포증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get sweaty palmed. palm은 이제 손바닥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dry mouth는 입속이 건조해지는 건데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다를 영어로는 dry mouth라고 표현을 하죠. sweaty palmed. 손바닥이 젖거나 dry mouth. 입술이 건조해지는 것. 입속이 건조해지는 것은 이제 당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형을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At the thought of 무엇무엇을 생각했을 때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퍼블릭 스피킹을 생각했을 때 손바닥이 젖고 입술이 건조해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And agoraphobia, 광장 공포증이라고 하는데 아고라가 이제 광장이란 뜻이에요. 우리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가게 되면 다음 아고라 광장이라는 그 사람들이 청원하는 게시판들이 있죠. 그 아고라가 광장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란 뜻이에요. 광장 공포증은 which affects one person in 20. 20명 중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affect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to나 전치사 on을 사용할 수가 없죠. 자동사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콤마 위치는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that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Can stop sufferers from leaving their homes for years in extreme cases. 극단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수년 동안 그들의 집을 이그 애그로라포비아를 고통받는 사람들, 이걸 앓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용된 문법이 표현이 stop 목적어 from ing 구문이라고 하는 구문입니다. 그죠?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도록 막다라는 표현이고요. stop이라는 단어 대신에 keep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죠. keep이나 inhibit, prohibit, deter, ban. 뭐이 정도 표현만 외워두시면 stop의 동의어 표현은 다 정리해 둔 겁니다. 아마도 it's pretty reasonable. 꽤 합리적일 겁니다. 이성적일 겁니다. After all, 결국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결국엔 이런 것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입니다. 결국, which other animal, 어떠한 다른 동물이 as scheming, as 원급, as 구문이죠. 뭐뭐만큼 뭐뭐하다. scheming이 계획이란 뜻이니까 계획적이고 예측 불가능하고 또는 위험하고 이전 scheming이 계획적인 이라는 그 의미보다는 뭐 약간 교활한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활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할 것인가? 사람만큼이나.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스키밍하고 unpredictable하고 dangerous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문장은 이렇게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의 표현을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No animal is as scheming
Unpredictable. Yes. People ar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교급을 쓰셔도 됩니다. 아이고.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people are more scheming.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 문장을 다른 형태의 비교급 문장으로 바꾸시오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바뀐 형태의 문장도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된다는 거. 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다른 어떤 동물도 사람들만큼이나 인간만큼이나 뭐뭐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장 요 형용사들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도 인간보다 더 뭐뭐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장 요 형용사들 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비교급 구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상은 최상급인데 마지막 문장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 더이 형용사들 하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가장 이 형용사들 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비교급 구문이에요. 저희 세 문장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 질문은 인간의 언어에 대해서 초반부에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주변 사물에 대한 인지 능력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변의 것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람들이 이제 인간이 갖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지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물에 대한 상호작용과 그것에 대한 인식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는 인간만의 어떻게 보면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가 언어인데, 그 언어를 제외한 주변 사물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어떤 로봇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과 언어와 주변 사물에 대한 인식 능력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다, 위협받고 있다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urely nothing would count as having human level intelligence. 분명히 아무것도 여겨지다, 인정받다 정도의 의미라 보시면 돼요. Count는요, 여겨지다, 인정받다, 뭐뭐로 여겨지다. 뭐뭐로 인정받다니까 뒤에 전치사 as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As having human level intelligence,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다고. Unless, if는 아시죠? 의미가 만약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어떤 그 가정을 한그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언어를 갖고 있지 않다면, 쟤는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말을 할 거란 이야기인 거죠. And the chief use of human language, 그리고 인간의 언어의 주요한 용도는요, is to talk about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대투부 정사는 명사적 용법이죠. 뭐뭐하는 것이다. 뭐뭐하는 것, 명사적입니다. In this sense, 이런 점에 있어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is bound up with. bound up에 대해서 이 bound는 bind, 묶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의 PP형이죠. bound up with는요, 무엇무엇과 묶여있다, 엮여있다니까 확장하면 연관되어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어 표현을 좀 적어보면 is associated with 와 동의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What philosophers call intentionality? 철학자들이 intentionality, 의도성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지능은 철학자들이 의도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대요. 뭔가를 말을 하게 되거나 생각을 하게 되거나 인지를 할때 인간이 의도를 갖고 그걸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의 what은 뭐뭐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죠? 게다가 추가의 접속 부사입니다. 동의어도 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앞에 맥락과 같은 맥락에 아이디어를 추가할 때 moreover라는 표현을 쓰죠. What's more나 besides부터 적어보죠. Besides, in addition, what's more, also, plus, on top of that. 뭐 이런 표현들을 동의어라고 볼수 있겠어요. 게다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현상인데, and a primary use of language within a group of people. 한 집단의 사람들 안에서 주된 언어의 용도는 is to talk about the things they can all perceive. 그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금 같은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두 번째 문장에서 인간의 언어의 주된 용도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talk about the things they can all perceive. 인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things 다음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the things which가 한 단어로 바뀌어서 the things which 전체를 what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변형이 된다면, 어렵게 된다면 이렇게 바꿔놓고 접속사를 물어보기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to talk about the world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가 to talk about the things they can all perceive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Such as this tool, 뭐와 같은 이 도구나 또는 that piece of wood, 저 나무 조각과 같은 or have perceived, 또는 과거에 인지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언어의 주된 용도라는 거죠. Yesterday's piece of wood, 어제의 나무 조각이나 might perceive, 미래에 인지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언어의 주된 용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Tomorrow's piece of wood, maybe. 아마도 내일 있을지도 모르는 나무 조각.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정리하면, 짧게 말하면, language is grounded in 무엇무엇에 근간을 두다, 기반을 두다, 근거를 두다란 뜻이에요. 뭐뭐에 근거를 두다. 어디에 근거를 두냐면, awareness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인지 능력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물에 대해서 인지를 할수 있어야 우리가 이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In an embodied creature or robot, embodied은 구체화시키다란 뜻을 갖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embody고요. body가 몸체자를 써서 실체가 있다는 것을 전달할 때 사용하는 명사고, 앞에 임을 붙여서 동사화 시킨 거죠. 구체화 시키다란 뜻을 갖습니다. 구체화된, 그러니까 실체가 생겨진 존재 또는 로봇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로봇에서 such an awareness, 그러한 인지, 인식은요, such an awareness, such a 형 명의 어순으로 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어순이 중요한데요. 어서치 형태로 쓸수 없다는 거. 어는 이제 서치는 전치한 정사라 그래서 정관사나 부정관사 특히 어나 언 앞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에 대한 인지는 would be evident 자명해질 것입니다. From its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환경과의 소통으로부터 자명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카메라도 있을 거고. 어떤 마이크로폰도 달려 있을 거고, 그래서 환경과 소통을 하게 되면서 자명해지게 될 것이다. Avoiding obstacles, 장애물을 피하거나, picking things up, 이런저런 물건들, 사물들을 집어 올리거나, and so on, 기타 등등의 일을 하면서 자명해질 것이다. But we might widen the concept
conception. 우리는 그 개념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세상을 인지한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세상 인지에 대한 개념을 더 넓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개념 자체를 원래 인간만이 할수 있던 건데 이제 로봇도 할 수가 있으니까 개념을 넓혀야 할지도 모릅니다. 뭐 하도록? Include a disturbed embodied artificial intelligence. 널리 폭넓게 퍼진 그리고 disembodied, embodied 실체가 없는 인공지능 뭐뭐를 갖추고 있다는 뜻이니까 equipped PP를 썼죠. 뭘 갖추고 있는 suitable sensors, 적합한 센서를 갖추고 있는 인공지능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 개념, 세상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개념을 넓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번 질문은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리더가 된다고 하는 거는 뭔가를 뭐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 부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However가 들어가 있는 문장 있죠? Leading이라고 하는 것은 others willingly follow you. 타인이 당신을 기꺼이 따르는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타인을 이끌어 가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직력에 의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라면 그건 진정한 의미의 리딩이 아니다. 그래서 타인이 당신을 따르는 이유는 They want to. 그들이 당신을 따르기 원하기 때문에 따라야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There are many talented executives. 많은 재능 있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executives는 간부란 뜻이죠. 우리가 CEO라고 부르는데 그 CEO가 Chief Executive Officer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를 Chief Executive Officer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에 사용된 Executive, E가 Executive입니다.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경영을 운영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래서 to manage는 형용사적 용법이에요. But great leadership is not based solely on. solely는 유일하게 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only로 바꿀 수 있고요. 유일하게 무엇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다. be based on이네요. 어디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다. 훌륭한 operational ability, 훌륭한 경영 능력에만 유일하게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끈다는 것은 is not the same as, 무엇 무엇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the same 다음에 as를 쓰죠. Being the leader, 리더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Being the leader means, 리더가 된다는 것은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목적절 이끄는 대시 생략되어 있죠. 목적절 이끄는 명사절의 대시입니다. You hold the highest rank. 당신이 가장 높은 지위, 직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ither by earning it, either A or B 구문이네요. A 또는 B, either A or B. 그것을 당신이 획득하든, having good fortune, 운이 좋든, or navigating internal politics, 또는 내부의 정치를 조정했든지 간에. Navigate은 뭐 길을 찾아가다, 조정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원래는 either A or B에서 A, B 둘 중, 그러니까 둘만 나와야지 좀 깔끔한데 여기서는 A, B, B, or C 구문으로 조금 구조가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둘만 나와야 더 깔끔한데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라는 의미를 갖죠? 그것을 얻었든지 간에 운이 좋았든지 간에 정치를 조정했든지 간에 earning, having, and navigating. Leading, however, 리더가 된다는 것과의 차이점이에요. Leading은 여기서는 being the leader 그리고 leading 이 둘의 차이점인데 같지 않다는 거죠. 네, 이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Being the leader는 그냥 위에 직책에 있는 거고 leading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의미하게 됩니다. 접속 부사입니다.
이제 필자가 진정으로 이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문장을 통해 전달하고 있는 문장이에요. leading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게 됩니다. 여긴 대시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기꺼이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적절을 이끄는 명사를 대시니까 생략 가능하죠. Not because they have to. 그들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Not because they are paid to. 그들이 돈을 지불받기 때문이 아니라.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죠. 수동태 주의해 주시고, 이 뒤에 사용된 이 to를 대부정사라 불러요. to까지만 써도 뒤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 너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생략할게 라는 일종의 합의인 거죠.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willingly follow you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이 자리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But because they want to. 여기도 생략되어 있네요. 그게 아니라 not A but B 구문인 거죠. Not because, but because they want to. 그들이 따르길 원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의미의 리딩이다. A great leader, 진정한 리더는 알고 있습니다. How to lead a company, 어떻게 회사를 이끌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로 사용을 하고 있죠. 어떻게 뭐뭐 해야 할지. Those who lead, 이끄는 사람들은, so who lead가 those 수식하고 있는 구조고요. Are able to do so,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회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Because those who follow, 따르는 사람들은 뭐 하기 때문이다? 따르는 사람들이 trust that, 대디아를 믿고 있기 때문이다. The decisions made at the top, 꼭대기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 decisions which are가 생략되어 있죠. 꼭대기에서 내려지는 결정들이니까 made를 썼습니다. 이 자리에 making을 쓰시면 안 되겠죠. 분사 문제는 고등어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분사의 태가 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made인지 making인지 항상 구별하는 습관을 가지시면서 분사를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Have the best interest of 무엇무엇의 최고의 이익이 되다. 최대한의 이익이 되다라고 할 때, have the best interest of라는 표현을 쓰죠. 무엇무엇의 최고의 이익을 반영하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are in the best interest of.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집단의 최고의 이익을 at heart, 염두에 두고, 마음에 두고,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따르고, 이끄는 사람은 이끌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In turn, 그 결과, 결과적으로라는 의미를 가져요. 뭐 보상으로 답례로란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요한 접속 부사예요. 결과적으로 consequently 같은 단어로 바꿔 쓸수 있겠죠? Those who trust 신뢰하는 사람들은 work hard 열심히 일합니다. 왜냐하면 they feel like 그들이 느끼기 때문입니다. 뭘 느끼냐면 they are working for something bigger than themselves.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보다 더큰 무언가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feel lik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지금 나온 구조인 거죠. 그래서 진정한 리더십이 있는 리더를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은 루틴과 그러니까 일상에 반복되는 일들을 루틴이라고 하는데 루틴과 그리고 습관 그리고 루틴과 습관과 그리고 의식 행사, 가족 행사와 같은 이런 의식 행사들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rituals가 이제 가족 행사, 의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설명문이에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문법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routines.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루틴들은 are different, 다릅니다. 습관과 그리고 의식 절차와는 다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That individuals perform. 개개인들이 수행하게 되는, 뭐 하지 않고, without conscious thoughts. 의식적인 사고를 거치지 않고, 개개인들이 수행하게 되는 반복적인, repetitive는 반복적인 이란 뜻이죠. 반복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행동을 가리킵니다. 비헤비어럴 해빗스, 이런 행동적인 습관은요, are done, 행해 지게 됩니다. 행동적인 습관이 이제 물건 주어 구문이기 때문에 행해 지는 거니까 수동태를 쓰셔야 되고요. Automatically and typically involve, 그리고 전형적으로는 포함하고 있습니다. A restrict range of behaviors, 제한된 범위의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A child may have a habit, 습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Sucking on the end of a blanket. 이불의 담요의 끝부분을 빠는, 이불을 빠는 습관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When going to sleep, 잠자러 갈때 말이죠. A routine, 대조적으로 routine이라고 하는 것은 in contrast, 얘도 중요한 접속부사죠. 지금 접속부사가 맨 앞에 이제 구체 사례를 언급하기 위해서 for example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이제 in contrast가 나왔습니다. 접속부사는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묻기 때문에 여기 어떤 접속부사가 들어갈지 반드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A routine, 이 틀에 박힌 일, 일상적인 일들은 involves, 포함하고 있습니다. A sequence of highly ordered steps. 이때 highly는 매우란 뜻이죠. ly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되고요. ly가 빠지게 되면 높이, 높은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high는 안 된다. A sequence of 연속적인, 뭐뭐의 연속, 뭐뭐의 일련의 뭐뭐뭐, 이렇게 이야기할 때 a sequence of, 뭐뭐의 연속이란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Highly, 매우, ordered steps, 매우 정돈된 단계들을 포함하고 있다. 정돈이 된 단계들이니까 단계들이 정돈이 된 거죠. 그래서 과거 분사 쓰셔야 되고 현재 분사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정돈이 뭔가 단계가 뭔가를 정돈시키는 게 아니기 때문인 거죠. A child's bedtime, 아이의 잠자리는요. Bedtime routine,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이러한 절차는, 절차가 아니라 이런 이제 일상은 might include taking a bath, 목욕을 하는 것, 그리고 brushing his or her teeth, 이를 닦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reading a book, 책을 읽는 것을 포함할 수 있을 수 있고, saying prayers, 기도하기죠, 기도하기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고, and then sucking on the end of the blankets, 그리고 담요 끝부분을 입으로 빠는 것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자러 가기 전에요. 그러니까 루틴이라고 하는 개념이 습관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란 이야기죠. 이해되셨죠? Rituals on the other hand, 의식이라고 하는 절차는요, 반면에 또 접속 부사가 나왔죠. 의식 절차라고 하는 것은 반면에 tend to be more symbolic, 더 상징적이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Be linked to. Be linked to. 무엇무엇과 연관이 있다. 라는 의미를 갖죠. Emotional bonds. 정서적 유대관계와 더 연관이 있어요. Within the family. 가족 안에서. They provide 이러한 일상,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Sorry, often provide continuity, 연속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Across generations, 세대를 가로질러 연속성을 제공하게 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했던 것을 아버지도 하는 거고, 아버지가 했던 것을 내가 하기도 하고, and are unique, 그리고 가족에게 독특하고 의미를 담고 있는 행동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A routine has the ability,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들은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리추얼이 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반복적인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의식 절차가 될수 있다는 거죠. 가족의 어떤 가풍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When it is repeated. 언제 그것이 반복되었을 때. 수동태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리추얼일까요? 루틴일까요? 그쵸. 리추얼은 이미 반복된 상태에서의 어떤 의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루틴을 가리킨다고 보셔야 되겠죠.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때, overtime, 시간이 지나면서란 뜻을 갖고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될 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수동태도 주의해 주시고. And takes on symbolic meaning.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됩니다. Take on도 중요한 표현인데, 의미, 모양, 색깔 등을 띠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요. 여기서는 has와 takes가 병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의식 절차와 습관, 그리고 일상, 이세 가지, routines, habits and rituals, 이세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인지, 그러니까 rituals 안에 루틴이 또 포함되어 있고, 이 루틴 안에 habit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개념은 rituals인 거고, rituals 안에 루틴이 포함되어 있고, routines 안에 habit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개념을 이 지문을 통해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 포함 관계를 도식화시켜서 뭐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세요. 해보셔야 이 전체적인 글의 내용이 머릿속에 좀 깔끔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